프로포즈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죠.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며 결혼 반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다이아몬드의 비싼 가격과 희귀성으로 인해 다이아몬드는 부와 성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가 무려 약 51%의 비율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대륙인 아프리카입니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 국가 순위를 보시면 콩고 민주공화국, 앙골라, 짐바브웨,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 국가들의 1인당 GDP는 가장 높은 앙골라도 약 2,300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평균인 약 13,000달러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높은 다이아몬드 생산량과 함께 경제 성장을 일궈온 보츠와나입니다. 보츠와나는 최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1인당 GDP가 약 7,700달러로 앞서 살펴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츠와나가 다른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다이아몬드 생산을 통해 어떻게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전체 광물 자원의 약 30%가 바로 여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금, 그리고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자원들의 보고인데요. 그 중에서도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생산량 세계 2위로 세계 주요 다이아몬드 생산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츠와나 경제에서 다이아몬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요. 2024년 기준 다이아몬드는 보츠와나 전체 수출의 무려 약 80%를 차지하고요. 재정 수입의 약 3분의 1, 그리고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이아몬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지난 40년간 연평균 약 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런 걸 보면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빈곤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이처럼 보통 어느 국가에서 자원이 발견된다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운을 얻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는 비단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노르웨이는 1960년대 후반 북해에서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었고 197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고요. 호주의 경우 1850년대 금이 발견된 이후 호주 GDP에서 광업이 기여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1938년 석유가 처음 발견된 이후 1970년대부터 석유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GDP도 비슷하게 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자원의 발견과 생산이 한 국가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가 자원 덕분에 마치 인생 역전처럼 눈부신 성과로 경제 도약을 이룬 반면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는 왜 대부분 가난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난의 시작을 아프리카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처음 발견되었던 15세기경에는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자원 확보와 영토 확장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 알려지자 더욱더 많은 유럽 강국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문명의 발전이 유럽보다 훨씬 더뎠기에 군사적 우위에 있던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를 비교적 쉽게 점령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암울한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게다가 18세기에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죠. 산업화에 필요한 석탄, 철, 고무 등 광물과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유럽의 화살은 아프리카를 향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더욱더 많은 침략을 견뎌내야만 했죠. 거기에 더해서 유럽은 아프리카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이 노동력을 다른 나라로 보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까지 합니다. 안 그래도 식민 통치와 자원 착취로 붕괴된 사회에서 아프리카인들은 인권마저 침해당하며 모든 게 황폐해져 갔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족 집단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족 간에도 많은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부족들이 단합하여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부족에게만 권력을 주는 분열 지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족들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분리했어요. 그 결과 먼 훗날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에도 지배계층에 있던 세력들이 독재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독재자
소비자의 부정부패들이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상에 보이는 자료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나타냈는데요.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부패와 독재정권이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앞서 보았듯이 자원을 발견한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죠. 이는 자원을 통해 얻은 경제적 수익을 활용해 사회 인프라나 다른 산업으로의 투자 등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재정권의 국가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원으로 얻게 된 막대한 이익이 소수의 권력자에게 돌아가게 되죠. 어마어마한 부의 맛을 본 권력자들은 정권을 놓지 않기 위해 군사적 힘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억압하고요. 국가의 발전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급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들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게 되겠죠. 광업 외에 발달한 산업이 없으니 일자리도 줄어들고 혹시라도 나중에 믿고 있던 자원이 고갈되기라도 하면 그 나라는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원에 너무 의존적이라서 오히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극심한 빈곤을 겪는 현상을 우리는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이 자원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예외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 보츠와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대체 보츠와나는 이 자원의 저주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이 특별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보츠와나의 다소 특별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아프리카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현재의 보츠와나 지역은 츠와나족이 이끄는 부족 집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쪽에는 영국, 서쪽에는 독일, 동쪽에는 네덜란드가 세력 확장을 하며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죠. 특히나 네덜란드 이주민인 보어인들은 호시탐탐 이 츠와나족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위협을 가했어요. 이에 츠와나족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가장 세력이 강했던 영국에게 보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885년 영국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 지역을 츠와나족의 이름에서 유래한 배추 아날란드 보호령으로 삼고 외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당시 이 지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적고 츠와나족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영국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츠와나족은 자신들의 통치 시스템을 유지한 채 이 지역을 이끌게 됩니다. 왕은 국민의 은총으로 왕이 된다. 이 문장은 츠와나족을 이끌어온 중요한 통치 이념인데요. 이 이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알던 아프리카 국가와는 다르게 츠와나족은 민주주의 아래 통치되어 왔습니다. 코토라라는 회의체제 아래에서 추장은 부족원들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했고요. 추장의 의견 또한 부족원들의 반대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금 정책, 법제정, 분쟁 해결 등 모든 사안을 다루며 츠와나족은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적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영국의 보호를 받게 된 지 80년의 세월이 흐른 1966년 영국의 보호령 지위를 벗어난 배추 아날란드는 이때부터 보츠와나라는 국명을 사용하고 완전한 독립국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적인 통치체제만으로는 경제발전을 함께 이끌 수는 없었나 봅니다. 보츠와나가 세상에 처음 알려질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거든요. 나라 전체의 포장도로가 겨우 12km에 불과했고요. 병원이나 대학 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았죠. 대학에 다닌 사람은 국가의 22명뿐이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맹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보츠와나의 1인당 GDP를 보면 약 90달러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던 1967년 보츠와나에도 천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매장지가 발견된 거예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광산인 오라파 광산은 어려운 경제 속에 허덕이던 보츠와나를 일으킨 보물 창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츠와나는 이렇게 기쁜 와중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자원의 저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죠. 당시 초대 대통령이 된 세레체 카마는 주변국들이 겪고 있던 자원의 저주 문제를 각별히 경계했어요. 그는 탐욕에 빠지지 않고 국가의 발전만을 생각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산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국가 재정을 축적하며 경제 다각화와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을 마련했죠. 그렇게 1966년부터 2014년 사이에 평균 5.9%의 경제 성장률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성장을 보였고요. 주변국들과의 1인당 GDP만 비교해봐도 1966년 가장 낮은 수치에서
2014년에는 가장 부유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치며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빠른 경제 성장을 토대로 보츠와나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요. 곳곳에 병원과 보건소를 설립하며 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로 벌어들인 수익을 보존하기 위한 플라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다이아몬드의 가격 변동이나 고갈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츠와나의 국가 전반에 대한 투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 보츠와나는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약 $19,400에 달하며 아프리카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부유한 국가에 오를 수 있게 되었죠. 이 정도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자원의 저주에 빠지지 않은 경제 발전의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츠와나가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만큼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경제 다각화 문제예요. 여전히 다이아몬드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수출이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가격이 더 저렴한 합성 다이아몬드가 등장하면서 2022년 이후 다이아몬드 가격은 무려 약 30%나 하락하게 되었죠. 이는 보츠와나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보츠와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보츠와나는 관광업, 농업, 금융 및 서비스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경제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카방고 델타나 초베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 경관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활용한 사파리 관광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 전자산 거래 전략을 발표하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게 보츠와나의 인구수는 겨우 250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는 우리나라 인천시 정도 되는 건데요. 다양한 산업으로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인구수가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보츠와나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츠와나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아프리카의 과거 속에서 다행히 자신들만의 문화,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은 자원의 발견과 같은 또 하나의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다이아몬드의 발견이 직접적인 발전으로 이어진 것은 맞지만 다른 국가들의 부정부패와 독재로 인한 실패와 비교해보면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보츠와나가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이 보츠와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